안녕하세요. 메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게임 스타 말류 커레이지 피트 로아링 키티 이즈 백입니다. 자, 어저께 게임 스탑을 비롯하여 밈 주식이 대급등을 하면서 미국 주식을 하시는 서학기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엔비디아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주식을 엄청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조금의 돈으로 엄청난, 미국은 상한가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론상으로는 하루에 15,000, 2만%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0.1달러짜리가 1,000달러가 갈 수도 있죠. 대박의 꿈. 어디나 똑같습니다. 어떻게 끝났는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중간에 캡처한 건데 일단 윗꼬리가 많이 달린 것으로 지금 나오는데요. 위클리로 보면은 지금 밑바닥에서 정말 가만히 있던 주식이 급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월봉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 만이죠? 2021년에서 2024년 3년 만에. 자, 근데 느닷없이 이런 게 상승하자 초반에 별 해석이 다 있었습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하여 테슬라, 우리 서학개미 분들의 매수 상위 5위 안에 드는 종목들이죠. 그런 종목들이 힘을 잃고 약간 지지부진하자,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중소형 테마주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이다. 근데 알고 보니 뒤에 배경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배경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75%가량 올랐네요. 네. 네. 엄청 크네요. 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어링 키티의 밈 주식, 밈 코인이죠. 밈 코인이면은 800%가 올랐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은 정말 대단하죠. 자, 옛날에 도지코인이라는 그 앨런 머스크의 코인이 급등한 적이 있었는데요. 자, 말도 안 되는 장대 양봉이 뽑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0.0달러짜리 이런 거 사가지고 1달러 되면 얼마예요? 하루아침에 벼락 부자 되겠죠? 맘처럼 쉽지는 않다는 거. 여기에 용기 있게 실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사이버머니가 아닌데. 자, 어쨌든 그래도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니까요. 그렇죠? 워낙에 용감하시잖아요.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자, 그래서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로어링 키티입니다. 자, 헬로 키티만 있는 줄 알았지만 로어링 키티가 있죠. 자, 바로 배경이 이거였습니다. 아까 물론 그런 거 배경이 적용됐을 수도 있죠. 주도주가 조금 안 움직이니까 중소형주가 움직였다. 근데 뭔가 기폭제가 있었을 텐데 뭐가 있었을까 막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나왔어요. 그렇죠? 아까 전에 주식도 보면 2021년 이후에 3년 만에 움직였잖아요. 이분이 3년 만에 글을 올렸어요. 이분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결국 개미들의 어떤 왕이 된 거잖아요. 그동안 마치 우리가 민의진 사태에서 보듯이, 그렇죠? 맨날 숨죽여서 굉장히 학대를 받을 정도의 그 울분을, 2천억을 가진 여자가 그걸 터트려버리니까 대리만족하듯이, 이것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울분을 터트려 개인 투자자들이 항상 무슨 뭐 정부 기관, 미국은 외국인이 없겠죠. 사실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있으니까, 외국인 투자들이, 미국 사람들은 외국인 투자자보다 본인이 외국인이니까 외국인이 아니겠죠. 거기는 뭐라고 나올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불만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잖아요. 로어링 키티가 그걸 터트려준 거죠. 그때 2021년에 울분을 맨날, 뭐 우리나라도 미국도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맨날 그러잖아요. 뭐 기관이 보고서를 내면은 쟤네 팔려고 내놓는 거니, 그리고 뭐 뉴스에 나오면은 저거 언론이 뉴스에 꼭지점에 해놓고 우리 개인 투자자 물먹이느니, 그런 심리가 지배적인 상태잖아요. 그거를 한 번은 무너뜨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 개인 투자들에게는 엄청나게 많아요. 왜냐면 개인 투자들은 정말 피투성이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공감대를 가지고 어떤 저기 대장으로 나서가지고 한 방 매겼던 그 분이죠. 근데 이 그림을 자기가 그린 게 아니라는 게 더 신기한 거죠. 이 그림이 언제 나온지 아세요? 이 그림은 게임스탑의 X가 너무 이름이 안 붙지 않아요? 그냥 트위터라고 하고 싶어요. X라는 게 이름이 너무 안 붙어요, 저는. 어쨌든 트위터에, 알아서 들으세요. 게임스탑의 트위터에 2월 8일 날 올라왔던 그림입니다. 근데 왜 그때는 이슈화가 안 됐을까요? 게임스탑 혼자는 힘이 없어요. 게임스탑은 뭐 하는 회사입니까?
우리 초등학교 때 병아리 사보셨어요? 초등학교 앞에서? 아줌마들이 병아리 팔고 있는데 옆에 그때 제가 초등학생이니까 커 보였지 지금으로 따지면 한 스무 살이나 됐을까? 그 게임팩을 파는 청년이 있었어요. 게임팩을. 그리고 집에 있는 패미콘 팩 같은 거 갖고 가면은 또 비슷한 걸로 바꿔주던가 아니면은 좀 웃돈을 주면 더 좋은 신형팩으로 바꿔줬어요. 그 청년이. 근데 게임스탑이 그런 플랫폼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팩을 가져가면은 거기서 매입을 해줘요. 그리고 그거를 필요한 사람한테 더 비싸게 팔아요. 그런 회사거든요. 그 게임스탑이 별 뭐 없잖아요. 그런 사업 모델이 지금 먹히겠어요? 지금 게임을 다 어디서 받나요? PC 게임 다 스팀에서 다운로드 받고 모바일 게임 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라던가 앱 스토어에서 다운로드를 받는데 누가 요즘에 가가지고 MZ 세대들이 가서 그걸 팔고 사고 있습니까? 그거는 중장년층 이상들이 그러고 있겠죠. 사업 모델이 요즘 트렌드가 아니에요. 그래서 게임스탑이 아무리 트위터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이슈가 안 돼요. 근데 왜 2월 8일에 이슈가 안 됐던 그림이 똑같은 그림인데 이슈가 됐느냐? 로어링 키티가 올렸기 때문에 이슈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이 원래 파란색 의자였거든요. 그렇죠? 의도를 모르겠는데 의도는 몰라요, 지금. 이게 뭔 것 같아요, 의도가? 이건 모르잖아요. 딱 똑같은 그림을 놓고도 다 다르게 보기 때문에. 어쨌든 빨간색 의자였는데, 아니, 파란색 의자였는데 빨간색 의자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게임스탑 계정에 2월 8일 날 파란색 의자로 올라와 있었던 이 그림이 로어링 키티가 갑자기 어제 3년 만에 갑자기 이거를 내놓으면서 의자 색깔을 바꾼 거예요. 이건 그대로거든요, 이거는. 이거는... 이게 무슨 의미죠? 제가 해석하기엔 그거거든요. 너무 영화 같은 걸 보는데 너무 지루한 거예요. 너무 지루한데 갑자기 선정적인 장면이 나온 거예요. 제 얘기예요. 그 갑자기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걸 두고 어쨌든 간에 로어링 키티가 복귀를 했다. 이거 말고도 지금 여러 개 올렸거든요. 영상을 올렸어요. 그 다음 거는. 근데 영상도 희한해요. 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옛날에 그 서부극이거든요. 서부극? 총잡이 서부극? 총잡이들이 두 명이 누가 먼저 뽑을까 계속 눈치를 보고 있어요. 근데 당연히 누가 먼저 뽑아서 쏴서 죽는 거를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어벤져스 엔드게임 어셈블이 나와요. 그 토르가 그 망치 들고 전기 막 이게 해가지고 타노스 치러 가는 그 장면으로 갑자기 바뀐단 말이에요.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를 막 정말 의미 부여를 하자면 이런 거일 수도 있겠죠. 로어링 키티가 이제 3년 만에 내가 복귀를 해가지고 다시 밈주색의 열풍을 일으키려고 딱 이제 기대를 하고 하고 자기가 마치 토르처럼, 그쵸? 토르가 그 내용이 그거잖아요. 타노스한테 당해가지고 이제 막 술주정뱅이가 돼서 배가 뚱뚱해가지고 역할 안 하고 있다가 다시 힘을 얻고 동기부여가 생긴 거죠. 타노스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 죽이려고 무기를 만들어서 가는. 약간 그런 게 이제 로어링 키트가 다시 활약을 한다. 뭐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시장이 그런 식으로 민주식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급등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 1월 달에 덤머니라는 영화가 나왔잖아요. 바로 게임스탑의 이 사태를 배경으로 한 실화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세 명의 등장인물이 중요 인물이 있거든요. 일단 아까 전에 로어링 키티, 화난, 포화하는 양이 이게 폴 다노라는 배우분이 이 분하셨는데 그 보험사의 그 뮤추얼 금융 애널리스트 분이셨는데 원래 본명이 키스 길이에요, 이분이. 키스 길이 유튜브 닉네임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원래 레딧에서 활동했거든요. WSB, 월스트리트 배츠라는 게시판에서 활약을 했다가 여기에 있는 필명은 또 따로 있는데 유튜브 닉네임은 로어링 키티예요. 그래서 이때 게임스탑하고 공매도하고 크게 붙었는데 공매도를 하나 무너뜨렸거든요. 그러니까 파산 났어요. 어떤 뮤추얼 펀드가 공매도를 하다가 파산이 났어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통쾌하죠. 그 공매도라는 대상 기관을 무찌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밟고 싶잖아요. 밟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로어링 키티가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게이브 플로킨, 이게 실명입니다. 여기에서는 배우가 세스 로건이라는 분이 했는데 이분이 바로 멜빈 캐피탈 헤지펀드 창립자인데 이 바로 멜빈 캐피탈이 이 아까 전에 포호하는 양이 로어링 키티가 이끄는 개미군단하게 무너져가지고 공매도를 치다가 엄청나게 손실을 입고 파산을 했어요. 폐업이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블라드 테네브가 등장을 하는데 이 배우는 세바스찬 스탠이 연기했습니다. 바로 아까 그 어벤져스의 그 팔 잃은 캡틴 아메리카 친구 그 사람
그 사람이 그 배우예요. 로빈후드 공동 창업자거든요. 여기서 또 하나가 나왔죠, 그때. 이 로빈후드가 개인들이 많이 거래하던 거였는데 로빈후드가 그때 거래량이 너무 많아지니까 게임스탑의 그 거래를 금지시켜버렸다가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후에 로빈후드도 지금 상장을 했는데 초라하게 상장했죠. 개인 투자자들이 지지를 못 받는 가운데. 어쨌든 세 명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이제 3년 만에 나온 것이고 공교롭게도 이 영화가 나오고 나서 이제 포, 이 로어링 키티가 또 복귀를 하는 약간 밈주식에게 뭔가 다시 기운이 오는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코너 속에 이게 코너거든요. 지금 출발 비디오 여행이에요, 신일섭에. 이번에 내일 쉬잖아요. 오늘 여기 보면은 빅쇼트와 반대 지점에 있는 영화라는 요 평이 저는 딱 눈에 들어옵니다. 다음에 이제 빅쇼트로 가면요. 제가 그 주식 영화 여러 가지 있고 우리나라도 뭐 박영화 씨 유작 작전도 좋은데 오늘 빅쇼트를 보시고요. 내일 석가탄신의 날 덤머니를 보세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평에 있는 걸 딱 볼 수가 있거든요. 빅쇼트는 하락하는데 배팅을 하는 이 영화 아직 안 보신 분 계시면 꼭 보세요. 크리스찬 베일이 연기하는 마이클 버리. 그니까 나오죠. 우리나라의 오택이라던가 조선선제 같은 중소형제 투자해서 또 유명세를 떨쳤었잖아요. 마이클 버리가. 근데 이 크리스찬 베일이 연기를 했는데 그 금융위기 그 당시에 급락하기 전에 요 빅쇼트를 맞춰서 큰 돈을 벌어서 유명세를 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공매도로 떼돈을 번 거죠. 근데 덤머니는 반대로 공매도를 한번 이겨서 통쾌한 맛을 본 극과 극의 어떤 그런 알고리즘을 익힐 수 있는 영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하시는 분, 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희한한 건 또 다음을 보시면은 이 빅숏 공매도로 돈을 많이 번 마이클 버리가 게임스탑 사태 때는 게임스탑을 미리 선침해서 돈을 또 많이 벌었다는 굉장히 재밌는 것이죠. 그리고 로어링 캐리랑 마이클 베리랑 서로 얘기를 했습니다. 방송에서. 이게 게임스탑 그 사태가 일어났을 때 단 4일, 5일 만에 일어났던 극적인 변화들인데 $150를 돌파하기 시작했다가 눌린 다음에 여기서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죠. 여기서 앨런 머스크가 요즘에도 그렇죠. 테슬라 공매도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공매도 제일 많잖아요. 테슬라가. 지금 여기서 게임 스톤크라고 트위터에 올립니다. 스톤크. 게임 대폭격. 게임스탑 대폭격하라. 이게 왜 그러냐, 앨런 머스크가 약간 좀 엉뚱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앨런 머스크는 공매도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 울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참여를 못하지만 블러핑을 불 수가 있는 능력 위치에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급등을 합니다. 너무 급등을 하니까 거래소에서 거래를 제한을 했어요. 그러다가 로빈후드, 여기 로빈후드가 다시 풀어요. 아까 로빈후드에서 거래 정지에 덤머니에도 나온다고 했잖아요. 거래 제한을 했다가 난리가 나서 거래를 풀자마자 또 급등을 합니다. 이게 5일 만에 일어났던 엄청난 사건들이거든요. 아, 여기 이걸 빼먹고요. 아까 중요 인물 제가 3명 말했잖아요. 중요 인물, 덤머니의 중요 인물. 여기서 맨 밑에서 레딧하고 유튜브에서 포유하는 양이가 이걸 이끈 다음에 공매도 세력이 들어왔는데 그게 바로 멜빈 캐피탈인데 멜빈 캐피탈이 파산이 났고 이 등장인물 2명에다가 이 로빈후드의 CEO도 등장한다고 했죠. 여기서 딱 세 명의 등장인물이 이 5일간의 이 뜨거웠던 현장에 다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덤머니 영화를 보면 이게 다 설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앨런 머스크가 여기 등장하고 여기 마이클 버린 등장은 안 했지만 마이클 버린 또 희한하게 금융위기 때는 빅숏으로 공매도로 떨어지는 거에서 수익을 많이 봤는데 여기서는 희한하게 또 게임스탑에 주목을 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그 마이클 버리 행보를 보면은 빅쇼트로 하락으로 돈을 크게 번 다음에는 중소용지에 투자해서 쏠쏠한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조그만 우리나라의 오택 조선선제 이런 거를 매수하고 있었죠. 지금 다 팔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도 게임스탑이라는 중소용지 주목해서 마이클 버리도 그러니까 둘이 힘을 어떻게 보면 준 거죠. 마이클 버리의 매수와 일론 머스크의 게임스톤코라는 이 언급이 결국에 포우하는 양이가 그 미끌고 가는 개미군단의 힘을 실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 썼던 게임 스톤크입니다. 앨런 머스크는 저런 능력이 있어요. 딱 몇 자만 써도 어마어마한 돈을 움직일 수 있는. 그리고 앨런 머스크가 얼마나 공매도를 싫어하는 건 이미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거죠. 아니, 당신이 집이 없는데 팔 수가 있냐? 차가 없는데 팔 수가 있냐? 근데 주식은 없어도 판다. 캔 여기다 별표를 채웠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
그렇죠. 주식은 공매도, 빈 공이잖아요. 주식이 없는데 팔아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앨런 머스크 입장에서. 아니, 집이랑 차가 없는데 팔 수가 있냐 이거죠. 집이 있어야 팔고 차가 있어야 파는데 왜 주식은 없는데 파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주식을 없는데 팔아놨고 나중에 갚은 거죠. 그때 뭐 황당하다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포하는 양이가 3년 전에 활동했던 이런 모습들이고 로어링 키티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요. 게임스탑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어필했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언론사에까지 등장을 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마이클 버리와의 접점이 나옵니다. 마이클 버리를 아예 유튜브의 썸네일로 박아서 영상을 만들었었죠. 아, 요건 그 당시에 일어났던 것들이고요. 어제 급등했던 것들 중에 바로 다음이 AMC 엔터테인먼트죠. 이 당시에도 똑같았습니다. 게임스타 다음이 AMC였습니다. 어제 결국 두 개가 제일 많이 움직였죠. 그 3년 전의 움직임이 지금 3년 후에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요. 그 당시에 공매도가 가장 많았던 것도 게임스탑입니다. 결국 둘이 가장 크게 세게 붙었던 부분이 이 종목이라는 얘기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예, 실적입니다. 뭐 실적을 자세히 볼 건 없는데 실적이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 뭐 세 부분에서 전부 다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적은 좋지 않다. 그러니까 그냥 밈으로 움직이는 주식이다. 자, 다음을 보시면요. 네, 그래서 목표 주가가 나왔는데 지금 81.50 다운사이드입니다. 물론,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의견 낸 사람이 한 명이에요. 한 명. 셀 하나. 네, 그렇게 됐습니다. 아무도 취급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알 수가 없으니까 예상도 안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요. 네, 그래서 이 덤머니의 다른 포스터입니다. 네, 이것만 보면, 그쵸? 덤머니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그림 하나로 딱 나오고 있죠.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빅쇼, 내일 덤머니 꼭 보시면서 주말을 연휴를 보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한 줄 매도평은 그겁니다. 물론 개미군단이 계속 승리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보여줬다. 불개미군단이 화나면 말벌집도 집어삼킨다. 명심해라.